그때 그 미희라는 역을 하기로 하면서 정말 좀그 사람이 여기 그 기자분들 계신데 우리가 늦게 도착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늘길에서 이거 하느라고 눈이 더워가지고. 네, 미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쁘게 보이지 말자. 예쁜 것을 포기하자. 정말 임신 5개월에서 만삭에 다가오는 여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촬영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살을 조금씩 찌웠고요. 네, 그래서 영화 속의 어떤 얼굴들은 아, 진짜 안 예쁘다 이럴 때도 있지만 네, 정말 진심으로 연기하기 원했고 또 감독님이랑 또 설경구 선배님도 노메이크업으로 현장에서 늘그 도무니 옷 입고 출퇴근하셨어요. 저희는 그 분장차로 가지 않고 그냥 옷 입고 바로 현장에 가서 촬영 끝나면 옷 입고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 나 그렇게 정말 미희가 될 거야 했는데 상대 배우가 헤어 메이크업하고 거울도 보고 그랬으면 제가 마음이 조금 흔들렸겠죠. 그래도 도무니로 설경구 선배님 너무 든든하게 버텨주셔서 저도 진짜 미희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